오늘 이슈는 고유정 의혹, 기내 반입 금지, 해외 악플러입니다. 지난주 내내 우리를 분노케 했던 고유정 사건. 고 씨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석 달 전 고 씨의 의붓아들 A군이 갑자기 사망한 일입니다. 친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할머니 댁에서 살고 있던 A군. 고 씨 부부의 집에 놀러 간 지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졌죠. 숨진 A군의 부검 결과 질식사로 추정된다라는 소견이 나왔는데요. 당시에 고 씨의 현재 남편인 B 씨는 자고 일어났더니 아들이 숨을 안 쉬고 있었고 의붓 엄마 고 씨는 다른 방에서 자느라 왜 숨졌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도 질식사로 추정,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해 재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숨진 A군은 고 씨 부부 집에 놀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인 B 씨가 아이를 키우겠다며 데려왔고요. 고 씨도 이에 동의했다고 확인됐거든요. 무엇보다 기르겠다고 데려온 지 이틀 만에 숨졌다는 점에 방점이 찍혔죠. 당시 A군은 의사표현이 가능한 4살이었다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켰어요. 그리고 어제 남편 B 씨는 고 씨가 아들을 살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명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비행기 타고 어디 갈 때마다 헷갈리는 거. 도대체 뭐가 반입이 되고 뭐가 안 되는 거야? 모르겠죠. 매번 일일이 구별하는 거 너무 복잡하고요. 그래서 국토부가 아이의 온라인 안내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치기만 하면 객실을 갖고 탈 수 있는지 아니면 수화물로 붙여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일반 건전지, 들고 타는 거, 수화물로 붙이는 거 둘 다 되지만요. 보조 배터리, 수화물로 붙이면 안 됩니다. 일회용 라이터는 1인당 딱 한 개씩만 객실을 가져와도 되지만요. 화물칸에 싣는 건 안 돼요. 가위는 날이 6cm 이하면 객실 가능, 6cm가 넘으면 화물칸으로 보내야 해요. 화장품은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짜리 투명 지퍼백 하나에 한해서 기내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혹시 여름 휴가 계획 짜셨어요?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직접 확인해보세요. 정준영 단톡방 관련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공유한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7명 중 3명은 해외 거주자였고요. 이 중 1명은 이민간 미국 시민권자라서 기소가 중지됐습니다. 해외 거주자들은 한국 수사기관의 추적이 쉽지 않아서 인터넷에 명예훼손성, 모욕성 글을 올려도 검거하기 힘든데요. 이 살인 같은 중범죄가 아닌 이상 국제수사 협조는 어렵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입건되는 3명 중 1명은 검거되지 않고 있어요. 추적과 검거가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일부 해외 이용자는 대놓고 악성 게시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 대신 욕해달라라고 의뢰하는 국내 이용자들이 섞여서 사이버상 명예훼손과 모욕 끊이질 않고 있죠. 아니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욕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이유 대체 뭐냐고요? 단지 재미로 그런 근거 없는 악성 루머로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보고도 재미라는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받았어요 이거. 고맙습니다. 다 덕분이에요. 저희 골드버튼 받을 때까지 화이팅! 고맙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